자, 포커스 25 페이지 넘버 59 쪽 문제풀이 아니구나 59이 아니고 60군요 포커스 26 문제풀이 하다가 끊겼습니다. 일반동사 과거형의 의문문 그동안 설명했던 것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id인데 엄마야?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id인데 그 속에다가 아니군요 물음표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야 빨리 켜줘.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얘기했듯이 하다시 디든데 거기에다가 물음표 붙이기였습니다. 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여기서부터 풀이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 그랬더니 Did your cat catch the mouse? 그랬더니 Yes. 그렇죠. Yes, it did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did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마우스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고양이가 잡았었냐? 오케이. 누가 다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누가 다 또는 누가 니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선 your cat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에 it을 썼죠. it은 뭐 대신 왔어요? My cat 대신 왔고 이 did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하고 나서 뭐 얘기 이어가겠죠. 자 마우스의 복수형은 그래서 뭐던가요? Mice. 그렇죠. mice였죠. 불규칙 복수형 할 때 했었습니다. 생쥐 한 마리를 잡았는지 묻고 있었던 거고요. 오케이, 두 번째 대화. A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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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뭐라 뭐라 그럽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었겠다? Did they go jogging this morning? 그랬더니 No, they didn't 라고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didn't에 있는 did에 대한 얘기 1, 2, 3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이어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하면 go jogging 했듯이 조깅하러 가다. go doing은 뭐뭐 하러 가다라 했습니다.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처럼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오늘 아침에 조깅하러 갔었냐고 과거에 그들의 했던 행동을 물어보는 거니까 과거 시제 일반 동사를 썼죠. 그랬더니 아니 그들은 가지 않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뭐 Did Jack tell you about the news? 뭐 A가 한 말은 그대로 다 빈칸 없이 했네요.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한 다음에 He told me nothing 그러네요.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A가 뭐라 그랬어요? Tell you about the news? 했더니 그렇죠. No he didn't. 한 다음에 He told me nothing 됐습니까? 왜 yes he did가 아닌지 좀 이따 얘기 좀 해주세요. 왜 no he didn't가 돼야 되는지. Did Jack tell you about the news? No he didn't. He told me noth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가 하는 말은 그대로 뒀네요. Did you see?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이 보이고요. whom 소라 그 다음에 when이 보이죠. yesterday Did you see Sora yesterday?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한 다음에 I saw 누구 her where 어디에서 in the park 라고 이렇게 하니까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A가 뭐래요? Did you see Sora yesterday? 그랬더니 Yes, I did. I saw her in the park. 그렇죠. Yes, I did. 왜 No, I didn't가 아닌지 살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대화를 완성시키는 문제. 대화를 완성시키는 문제는 그 대화, 당연히 기본,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당연히 기본적인 뭐가 돼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빈칸을 채워넣을 수 있고, 뭔가 어색한 것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나와요. Did you see Sora yesterday? No, I didn't. I saw her in the park. 해놓고 다음 대화 중 어색한 쌍을 골라라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밑에부터 해볼까? No, I didn't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네. 너는 뭐 했었니? 봤었니? 누구를? 소라를. 언제? 어제. 너 어제 소라 봤냐고 물었어. 그러면 No, I didn't 하면 나는 못 봤다고 얘기했죠? 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내가 뭐 했대요? 봤다. 봤대죠? 누구를? 소라를. 어디서? 공원에서. 나 공원에서 소라 봤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나는 못 봤다예요. 나는 봤었다예요. 그래서 Yes, I did가 돼야 되는 거죠. 나는 봤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봤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번 잭이 뭐 했었니? 말했었니?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에 대해서? 그 소식에 대해서, 그 뉴스에 대해서. 잭이 너한테 그 소식에 대해서 말을 했었냐 그랬더니 뭐라 한 다음에 He told me nothing 이라 그럽니다. 그쵸? 무슨 뜻이야? 그가 말했었대죠. 누구한테? 나한테. 무엇을? 아무것도 말 안 했대죠. 그쵸? He told me nothing 했듯이 그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잭이 너한테 그 소식에 대해서 말했니에 대해서 아니 그는 말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물어보기로 한 거, 그래서 did는 did your cat catch the mouse 했어. 그러면 yes it did 했고 did는 1, 2, 3 중에서 당연히 3번 대동사죠. 그쵸? 그러면 뭐 대신 왔는지 얘를 did를 지워버리고 did를 여기 있는 did를 지우고 대신에 뭘 쓸 수도 아이고 뭐를 쓸 수도 있단 말이야? caught it. 예습니까? Yes, it caught it. 여기에 it은 뭐 대신 온 it이고 my cat 대신 왔고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어? The mouse 대신 왔죠. Yes, my cat caught the mouse. 됐습니까? Caught the mouse 대신 왔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대동사라고 한다. Catch의 3단변신? 그렇죠. Catch, caught, caught죠. Catch, caught, caught. 됐습니까? 그럼 세 번째 caught의 catch의 뜻이 뭐하다예요? 잡다죠. 그러면 두 번째 caught의 뜻은? 두 번째는 잡았었다고. 그렇지. 세 번째 녀석은 뭐다? 잡힌. 됐습니까? 잡는 걸 당한이니까 붙들린, 잡힌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Did they go jogging this morning? No, they didn't 했어. 그럼 여기에 didn't 할 때 did는 1, 2, 3 중에 2번 뭐예요? 조동사죠.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원형이 오니까 그럼 뒤에 생략된 말 이번엔 didn't를 지우는 게 아니고 No, they didn't go jogging this morning 이 생략된 거죠. No, they didn't go jogging this morning.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번 문제 정리하면서 고의 3단 변신을 살펴보겠죠. 고의 3단 변신은 go, 그렇죠. went, gone이겠죠. 가다, 갔었다, 가버린, 사라져버린.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3번, 4번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tell의 3단 변신은 그렇죠. tell, told, told. 오케이. 그러면 tell의 뜻이 말하다잖아. 그럼 두 번째 녀석은 말했었다고. 얘 뜻은 뭘까? 그렇죠. 말을 들은이죠. 이야기를 들은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성모 똑똑해진 느낌인데? 자, 그 다음에 4번 하면서 C의 3단 변신 정리하죠. C의 3단 변신은 see, saw, seen이겠죠. C의 뜻은 보다, do 또는 does가 들어가면 does가 he, she, it이 하는 행동일 때는 s 붙일 거고요. 얘는 봤었다, did가 들어간 형태고요. 얘 뜻은 뭐죠? 그렇죠. 좀 고급스럽게 하는 게 하면 그렇죠. 목격된. 됐습니까? 보는 것을 당했으니까. 됐습니까? 목격당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saw the thief 이랬어. 그러면 내가 뭐 했대요?
봤대요. 뭘 봤대요? 그 도둑을 봤대죠. 그쵸? 그럼 그 도둑 입장에서 얘기해볼까? 그쵸? 내가 본 게 언제야? 과거죠. 그러면 그 도둑이 목격 당한 것도 과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 The thief was seen. 나에 의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봤어 그 도둑을. 그 도둑은 과거에 목격 당했어. 나에 의해.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이거 참 뭐 하기로 했죠? 아, 페인트 하기로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칼질. 누구는? 너는? 어떻게? 무엇을? 뭐 했었니? 먹었었니? 했죠? 그 다음에 2번도 칼질 하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뭐 했었니? 그렸었니? 그랬더니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번. 오케이. 그래서 너는 먹었니? 붙여놓겠죠? 네. 그럼 너는 먹었니는? Did you eat? 그쵸. Did you eat? What? What에 대한 대답 너를 차려줘. 네. What? Lunch. How? With Emily. 됐습니까? Did you eat lunch with Emily?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먹었다면 yes I did. 안 먹었다면 no I did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Did you eat lunch with Emily? 근데 먹다란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렇죠. Did you have lunch 해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뭐 이상한 거 있나요? 뭐 질문? 그쵸. 과거죠. 먹니가 아니잖아. 어? 너는 먹니가 아니고 너는 먹었었니? 먹었니? 말이잖아. 먹었니? 하고 지금이란 말이 어울려요? 한 시간 전에 라는 말이 어울려요? 어제 뭐 이런 말이 어울려요? 어제 먹었니? 한 시간 전에 먹었니가 어울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란 말과 어울리지 않네요. 한 시간 전에, 어제 이런 말과 어울리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고 과거 시제라고 한다고요. 뭐 또 질문 있습니까, 에리? 없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빌이 그렸었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did Bill paint. 한 다음에 this E라 했으니까 this가 좋겠죠. This picture 하면 되겠죠. Did Bill paint this picture? 그랬더니 그렸으니까 Bill은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대답은 Yes, he di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did는 3번이죠. 대신 왔죠. 그럼 did를 지우고 대신 뭘 써도 돼? Yes, he painted 안만 길어봤자 하면 되겠죠. Yes, he painted it. 됐습니까? 근데 그리다로 만약에 그걸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did Bill draw this picture 했겠죠. 그렸으면 yes, he did고 이번에 did는 뭐 대신 왔어? Yes, he drew it이죠. 됐습니까? 그리다 draw인데 3단 변신 drawn 됐습니까? 지금 두 명은 96개 거의 다 외웠어. 민준 오케이. 테스트 했어? 불규칙 동사. 서희 불규칙 동사 테스트 했어? 혜리 테스트 했어? 얼른 하세요. 알겠습니까? 다짜고짜 테스트부터 하지 말고 익히막스부터 하세요. 반드시. 자, 불규칙 동사 외우는 방법은 아직 학교에서 불규칙 동사 외우라고 표 안 나눠줬나요? 나눠줬어요. 나눠줬죠? 네. 몇 개 정도 있던가요, 그거는? 모든 거. 다 있어요? 네. 반드시 어떤 식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의미와 셔플 모드로 바꾼 다음에
Hey, 시작해볼까요? Hold, held, held죠. Hold, held, held.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 모르겠는데 알겠어. 모르겠으면 뭐부터 하라고요? 2단계부터 하기 힘들면 이렇게 해서 보란 말이야. Set, set, set. Set, set, set. 됐습니까? Set, set, set.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번에는 단어 제시로 바꿔서 Set, set, set. 순서대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셔플로 바꿔서 Hold, held, held. 잠깐 따라서 말하면서 얘 뜻이 뭐 Hold, held, held. 이거부터 하시고요. 됐습니까? Hold, held, held.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서 Hold, held, held. Build, build, build. Build, build, build.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요. 어? 오케이. 그렇고요. 뭐 협박만 자꾸 하면 애들 공부 안 합니다. 자꾸 시험을 치든 동 뭐를 해야지 뭐. 오케이. 그래서 숙제야 이제부터 테스트 제출하기 점수. 됐습니까? 테스트 실시하고 제출 점수 제출 안 하면 남기든지 일찍 오든지 뭐 뭔 수를 내야 되겠다. 아니면 일요일 날 오후에 만나든지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진행형으로 넘어갑니다. 줄을 쫙 껐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단순 시제라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단순 시제는 단순 현재를 단순 현재 배웠어. 단순 현재 언제 배웠는데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하면서 am, is, are 쓰는 거 막 배웠죠. 그 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데 am, is, are 쓰면 그게 현재 시제였어.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일반 동사일 때 현재 시제는 언제 배웠냐? 여러분들 do 들어갈 거냐? does 들어갈 거냐? 하는 거 할 때 했어. 됐습니까? 일반 동사 할 때 챕터 2에서 했었어요. 그때 그게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was, were 배웠고 그 다음에 하다시 속에 did 들어간 거 배웠어. 여기까지 했고 지금부터는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에 대해서 배운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일단 먼저 ing 붙이는 방법 네 가지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ing 붙이는 게 1번이었어. 됐습니까? 근데 e로 끝나는데 e 빼고 ing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단모 단자의 마지막 자음 running이 running 될 때 끝에 n 한 번 더 쓰는 게 3번이었어. swimming이 끝에 m을 한 번 더 쓰고 ing 하는 게 3번이었어.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한 거 IE로 끝나는 경우에 IE하고 IE가 어차피 어떤 소리를 내느냐 I라는 소리를 내. 그러면 I라고 소리를 낼 수 있는 녀석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E 짤막이라고 했는 거 기억나죠? Y도 I 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IE로 끝나는 경우에 IE를 Y로 바꾼 다음에 ING 한다. 이게 4번이었습니다. 자, A 문제는 먼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make는 당연히 making이고 1, 2, 3, 4 중에 2번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뜻이 몇 가지다라는 건 마르고 딸토록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만들다였는데 이렇게 바뀌면 만드는 중인 또는 두 번째 뜻은 만드는 것이 된다 했죠. 자, 그러면 ing 붙이 하다시에 도대체 ing를 왜 바꾸냐? c를 바꾸고 싶어서. 뜻이 바뀌면 당연히 뭐도 바뀔 수밖에 없어. c도 바뀔 수밖에 없어. 그걸 학교 선생님들 버전으로 얘기하면 품사가 바뀐다고요. 동사라는 품사에서 만드는 중이면 형용사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로 바뀐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중인 이란 형용사가 됐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현재 분사라고 한다고요. 이 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그 뜻이 아니고 만드는 것, 만들기 해도 되겠죠. 만들기, 만드는 것, 무엇, 만들기, 만드는 것. 이렇게 됐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실 예정이다? 동사가 이름씨 됐다고 해서 동명사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 됐을 때는 동명사라고 그러고요. 뭐뭐 하는 중인일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현재 분사라고 한대요. 오케이. 분사란 말은 분사에는 ing 붙인 현재 분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있으면 무슨 분사도 있냐면 과거 분사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거 분사 이미 만나봤어. See, saw, seen 중에 seen이 바로 과거 분사야. 자, 분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됐단 얘기야. 하다시가 어떤 시 됐단 얘기야. 근데 ing형 형용사인 현재 분사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이란 뜻이고, 세 번째 녀석인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인 과거 분사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이 아니고 그 행동을 당한 이란 뜻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 세 번째 녀석을 보고 자꾸 뭐라 그래?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거는 이미 설명한 적이 있어.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이미 설명한 적이 있는데, 뭐 설명할 때 내가 설명한 적이 있냐? interest가 어떻게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interesting이 될 수도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었어? interested가 될 수도 있죠. interest의 뜻이 그때 뭐라 그랬더라? 흥미를 가지게 하다였죠. 흥미를 가지게 하다니까 얘는 그 뜻을 그대로 가져왔어.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우리말스럽게 하면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재미있는이 되는 거고, 얘는 사실 interest가 규칙 변화한단 말이야. interest가 규칙 변화하면 interest, interested, interested인데 얘는 몇 번째 녀석이란 말이야? 세 번째 녀석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흥미를 가지게 만들다니까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걸 당한이니까 흥미를 느끼는이 된 거지. 그래서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형용사라고 그랬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는 형용사라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으로 계속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read에 ing 붙이면 reading이고 읽는 중인 또는 읽는 것이 되겠죠. 얘는 1번이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plan에 ing 붙이면 plann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죠? 그쵸? 얘 엉덩이에 모자 썼죠? 그쵸? 얘 엉덩이에, 플랜은 엉덩이에 모자 쓰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N을 한 번 더 쓰고 ING 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3번 규칙이네요. planning. 모자 썼어요, 엉덩이에. 끝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by. 어? 얘도 Y로 끝났네? Y로 끝났는데 뭐 Y를 I로 바꾸고 그딴 소리 하면 혼난다. Y를 I로 바꾸는 거는 S 붙일 때의 규칙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ING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사는 중인 사는 거 buying. 그래서 얘는 1번이죠. 또 책이 없구나. 대답한 건 가져왔는데 두꺼운 걸 못 가져왔어요. 그렇죠. 두꺼운 거 무거워서 잘 안 가지고 다니지. 불 가지고 어제. 오케이. 우리 도원이 몇 학년? 가서 가지고 오든지. 이제 그 다음에 come 오단데 오는 중인 오는 것은 coming. 이로 끝났으니까 이 빼고 ing고요. 그러면 몇 번 규칙이다? 2번 규칙이죠. 오케이. 가끔씩 보면 coming을 m 두 번 쓰고 ing 하는 놈도 있어요. 틀렸습니다. 이딴 게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ly 날단데 나는 중인 나는 것은 flying. 고 1번 규칙 그대로 ing 붙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 leave 떠나다 남겨두다죠. 떠나다 남겨두다 그러면 뭐 떠나는 중인 떠나는 것 leaving인데 2로 끝났으니까 2 빼고 ing 2번 leaving. 됐습니까? leaving 이러면 살다 아니에요 이럽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말자. 여기 있다 그건. 오케이. 그 다음에 말하다 speak 말하는 중인 말하는 것 speaking. 그래서 몇 번 규칙이다? 1번. 됐습니까? 그 다음에 9번 work 일하다 인데 일하는 중인 일하는 것 working 이고 몇 번? 1번이죠. 그냥 ing 붙이면 되는 것. 그 다음에 멈추다인데 멈추는 중인 멈추는 것은
stopping이고 엉덩이에 모자 썼죠. 그래서 3번이죠. 피 모자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모모자가 아니고 자모자라 했어. T는 자음이니까. 자음, 모음, 자음이니까 끝에 모자 쓴 거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먹다, eat인데 먹는 중인 먹는 것은 eating. 됐습니까? 1번이다. T 한 번 더 쓰면 안 됩니다. 왜냐? 모모자죠. 됐습니까? 모모자죠. 그 다음에 달리다, run인데 달리는 중인 달리는 것, running. 그래서 모자 쓰고 있죠, 엉덩이에. 3번. 그 다음에 죽다, die인데 죽는 중인 죽는 것, dying. D-Y-I-N-G. 그래서 몇 번? 오래간만에 나온 4번이죠. I-E로 끝나서 I-E를 같은 소리 나는 Y로 바꾼 다음 I-N-G. 그 다음 승리하다, 이기다, win인데 승리하는 중인 승리하는 것은 winning이고 W-I-N-N-I-N-G. 됐습니까? 어 선생님 W 우 소리 나니까 모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영어의 모음 글자는 아, 에, 이, 오, 우라고요. 됐습니까? Y도 보면 마치 모음 소리 날 것 같은데 아니고요. W도 마치 모음인 것 같은데 아니라 그랬어. 그 다음에 말하다 say죠. 그럼 말하는 중인 말하는 것 saying이고요. 그래서 얘 1번이고 winning은 3번이었네요. 그 다음에 묵다 tie인데 묵는 중인 묵는 것은 t-y-i-n-g. 그래서 4번 규칙이네요. 여기 번호를 그냥 뺏겨 쓰는 게 아니고 뭐에서 온 거다? 여기 있는 1, 2, 3, 4에서 온 겁니다. 어느 규칙대로 ing를 붙였는지. 사람의 머리는 뭔가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어 놓고 종류별로 나누어서 아 이거는 이 규칙대로 가는 거다. 일반화한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줄 알겠죠. 자, 그 다음 B. 포엄은 뭐예요? 포엄은? 시. 시죠. 아이고야. 포엣은? 시인. 시인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그리고 along의 뜻은? along. 그렇죠. along의 뜻은 뭐뭇을 따라서. 그러면 along the river가 하나의 덩어리네. along the river의 뜻은? 그렇죠. 그 강을 따라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along이 무슨 시일 것 같아요? 오케이. along 뒤에 명사 있네. 그렇죠. 근데 그 앞에 along을 붙였네. 그렇죠.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었네. 그럼 along은 뭐겠어? 전치사죠. 맞습니까? 앞제비시네요. in, on 이런 거하고 똑같은 전치사네요. 앞제비시네요. 무엇 그강 어디 그강을 따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누가 혼자서라 하시던데요. 옛다 혼자서 alone. 됐습니까? 내가 이거 along 하면서 내가 이거 along 하면서 이거 언론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어. 조사하러면서 얘기할 때 alone 하면 근데 뭐가 생각나요? 그렇지. 똘똘이 있네. by oneself 였죠. 근데 내가 대명사 파트 채점을 했는데 근데 희한한 거 봤어. 얘가 뭐 거기 보면 I went there 다음에 by 해놓고 뭘 쓰래.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제기대명사를 넣어라 뭐 이런 문제 비슷한 거 있었어. 그러면 여기다 I went there by oneself 라고 적어놓고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신기해. 바이 원셀프는 뭐 여기다가 바이 원셀프를 왜 적나. 여기다가 뭐 적어야 돼? 바이 마이셀프를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답답이더라. 어? 아니
원셀프의 종류가 마이셀프도 있고 힘셀프도 있고 헐셀프도 있고 유어셀프도 있고 유어셀브즈도 있고 아워셀브즈도 있고 댐셀브즈도 있다는 거 도대체 왜 배웠는데? 어?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원셀프의 형태를 알맞게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어? 뭐 몽땅다운 원셀프를 적어놓고 있나? 됐습니까? 혜리 뭐 이렇게 눈치 봐. 네 얘기 아니야. 넌 아니더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볼까요? 1번 완성시키면 Tom is writing a poem. 2번 규칙대로 하면 되겠죠. 뜻은 Tom은 쓰는 중이다. What? 시를. 됐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writing a poe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하면 되겠죠. writing a poem은 뜻이 뭐야? 시를 쓰는 중인이죠. 그렇죠. 시를 쓰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 물었더니 다음은 시 쓰는 중이야 이렇게 대답했네요. 잘 아는 그 질문이죠. 그렇잖아. 잘 아는 그 질문 맞죠.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He's lying to his parents겠죠. 선생님이 옛날 여러분들 저랑 같이 lie에 대한 얘기 한 적 있었어요. lie의 뜻은 오케이. 눕다란 뜻도 있고 거짓말하다란 뜻도 있다 했죠. 물론 뭐 명사로서 거짓말이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에 들어가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겠어. 그렇죠. 그래서 he's lying. 그는 누워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당연히 거짓말하는 중이다가 되겠죠. 왜요? 뒤에 to his parents가 왔고 to his parents의 뜻은 그의 부모님들에게 누워있는 중이겠어? 부모님들 자 내가 위에 누울 테니까 이겁니까? 아니겠죠. 됐습니까? 거짓말하는 중이다. 오케이. 좀 이따가 his parent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뭐 lying은 4번 규칙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Sally is drinking lemonade 하면 되겠죠. 그래서 Sally는 마시는 중이다. 무엇을? lemonade를. 됐습니까? lemonade 셀 수 없으니까 문장 속에 쓸 때 요런 꼬라지로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Sally가 lemonade 마시는 중이라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아.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 뭐 보고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더가 없네요. 됐습니까? lemonade란 대답 듣고 싶 아니다 셀리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드링킹은 1번 규칙이고요. 원래 모습에다 ing만 붙이면 되는 기본 규칙. 그 다음에 we are waiting for the bus 하면 되겠죠. 1번 규칙 그대로 붙이면 된다. 우리는 기다리는 중이다. 무엇을? 버스를. 우리 버스 기다리는 중이에요. We are waiting for the bus. 오케이. 그래서 더 버스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선생님 바쁘다고 쭉 하니까 뭐 그냥 뭐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가르쳐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좀 이따가 대답하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한 건데 이런 생각할 시간을 줘도 아무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 이거 어떻게 고치지 버르장머리를. 그 다음 waiting은 1번 규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I am walking along the river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걸어가는 중이다 강을 따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Along은 어떤 느낌이냐? 하늘에서 봤을 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그렇죠? 하늘에서 봤을 때 이런 건 뭐 도로일 수도 있고 강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느낌일 때 이걸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일 때 그럴 때 Along을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Along the riv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워킹은 기본 규칙 그냥 ing 붙이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보내줘.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old lady is sitting
on the bench겠죠. 할머니께서 뭐 old lady 하면 나이든 숙녀분인데 뭐 할머니라 하면 되겠죠. 할머니께서 앉아 있는 중이다. 벤치 위에. 오케이. 모자죠, 모자. 됐습니까? 그래 T를 한번 더 써야 된다. 다음에 she's taking a picture of her family. 됐습니까? 그녀는 가족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my grandparents are staying at the hotel.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그 호텔에 머물고 계신 중이다. 됐습니까? taking은 뭐 sitting 같은 경우엔 3번 규칙이었고요. taking은 2번. 아 4번인가요? sitting? 아, staying은 기본 규칙. 그냥 ing 붙이기. sitting 몇 번? 4번이야? 아니잖아. 단못 앉아잖아. sitting. 3번 맞잖아. 자 그럼 돌아가서 Tom is writing a poem.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민준 뭐라고 물으면 됐던 거지? 그쵸. What is Tom doing? 이라고 물으면 되는 거죠. Tom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He is writing a poem. 됐습니까? 시 쓰는 중인 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What is Tom doing? He is writing a poem.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 parent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who 또는 whom is he lying to? 누구에게 그는 거짓말하는 중이니? Who is he lying to? Whom is he lying to? 됐습니까? 누구에게니까 who도 되고 whom도 되는 거야. 누구에게이기 때문에 목적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his parents는 he는 주어고 얘는 동사 덩어리고 얘는 거짓말을 듣는 대상이죠. 대상을 보고 목적어라 한다 했어. 목적어이기 때문에 얘는 who도 되고 whom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셀리란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레모네이드 마시는 중이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is drinking lemonade 라고 하면 되겠고 이번엔 whom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왜냐? 셀리는 주어죠. 주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who도 되고 whom도 되는 게 아니고 who 밖에 안 됩니다. 누가 마시는 중이니? Who is drinking lemonade? 그 다음에 더 버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니까 what are you waiting for? 라고 물으면 되겠죠. 너희들 무엇을 기다리는 중이니? What are you waiting for? We are waiting for the bus. 버스 기다리는 중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along the riv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Where are you walking?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너는 어디에서 걸어다닌 산책 중이니? Where are you walking?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그래서 along이 전치사 앞제비시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 붙어서 언제 어디 누구 아니 뭐야 when, where, how, why로 바꿔줄 수 있는데 지금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줬고요.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야? 어찌 시죠. 어찌 시가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부사라고 한다 했죠.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부사라고 한다고요. 어찌시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칼리라랍니다. 누가? 우리는 무엇을? 뭐 하는 중이다? 연주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우리는 축구하는 중이 아니네요. 그쵸? 아, 축구하는 중이다 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중이다 만들래죠? 네. 이 얘기는 왜 하는지 알죠? 네. 그쵸? 네. 지우 내가 왜 했는데? 연주하는 중. 예예. 맞았어요. 그 다음 2번 누가? 네? 테드는 무엇을 그의 자동차를
여기 안 자르는 이유는 운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중이면 우리는 연주 중이다. We are playing the violin. 됐습니까? 악기 연주니까 당연히 더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만약에 축구하는 중이면 We are playing soccer. 이렇게 한다 했죠. 얘는 더를 안 넣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테드가 운전하는 중이에요. 테드 is driving 무엇을 car. his car 하면 되겠죠. Ted is driving. 자, 지금까지 진행형이라는 시제를 봤는데, 진행형으로 문장을 만들려면 하다시가 무슨 시된 거니까, 어떤 시된 거니까,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당연히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 학교 선생님들 수업을 듣고 헷갈리는 게 있어. 얘에 대해서 내가 물어봐. 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꾸 현재 진행형이래. 내가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 밑줄 긋고 물어보면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요렇게 물어봤을 땐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 왜 요로 이게, 야 이게 뭔데 했을 때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라고 하면 돼. 왜? 얘 뜻이 뭐니까? 운전하는 중이 다 하니까. 근데 요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현재 분사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가 아니라 동명, 얘를 보고는 야 얘가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을, 그 질문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얘가 운전하는 중이냐 운전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분사야. 왜요? 뜻이 운전하는 중인이니까, 어떤 시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뭐를 좀 구분해라? 현재 진행형하고 현재 분사는 관계는 있지만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만든 시간 표현이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챕터는, 자 지금 챕터는 is 쓰이는 거 봤죠? 여기다가 뭐로 바꾸면, 이렇게 was로 바꾸면 이건 해석이 어떻게 돼? 테드는 그의 차를 운전하는 중이었었다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 was driving에다가 밑줄 꺼놓고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 진행형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설명은 다 했었습니다. 뭐 현재 진행형을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로 그림을 그리려면 현재 진행형은 요런 느낌이다 그랬어. 하지만 과거 진행형은 어떤 느낌이다? 요런 느낌이다. 미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하지만 이미 배웠죠. 하고 가지고 미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배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 조사해오라는 거부터 먼저 볼까요? In front of의 뜻은 뭐뭐 앞에니까 반대말은 behind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behind는 무슨 씨일까? behind는 무슨 시일까? 그렇죠. 전치사죠. 왜냐하면 behind the building 하면 그 건물 뒤에가 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잖아. 됐습니까?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는 애들 전치사 앞제비시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eet는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meet가 셀 수 있다고? 그러면 some 뒤에 셀 수 있으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그럼 meet는 book 같은 애야? money 같은 애야? money 같이 셀 수 없는 녀석이죠. 오케이. Okay.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you listen to music의 뜻은 너는 음악을 듣는다 라는 단순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런다고? 단순 현재 시제를 현재 진행형, 이게 현재니까
과거 진행형 하란 말이야? 현재 진행형 하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 뜻으로 만드란 말이야? 너는 음악을 를 만들면 you are to music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You are listening to music. 그래서 listening은 1번 규칙대로 그냥 ing 붙이면 되는 녀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she goes for a walk. 그녀가 뭐하러 가기 위해 간대요? 산책하기 위해 산책하러 간답니다. 언제? 점심 식사 후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에 이 표현은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현재 진행형 하란 말이야? 과거 진행형 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녀는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러 가는 중이다 만들면 she for a walk after lunch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머지 for부터는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She is going for a walk after lunch. 그냥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됐습니까? I looked for my cell phone. 해서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 look for에 대해서 확인하겠죠. look for의 뜻은 오케이. look at은 그럼 뭐 할까? 오케이. 멍하니 찾다. 그렇죠. 또 얘기해야 돼? 한 서른 번은 얘기했겠다. 예. 얘랑 뭐랑 내가 비교해서 자꾸 설명하디? find랑 내가 비교해서 설명 안 하디? 한글 뜻은 둘 다 이거 찾아보면 사전 찾아보면 얘도 찾다라고 나와있고 얘도 찾다라고 나와있는데 내가 다른 뜻이라 했어? 같은 뜻이라 그랬어? 다른 뜻. 그렇죠.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 find는 여기 있네. 네. 가까이 있는 거 찾는 거고 look는 그게 아닌데요. find는 look for 하다가 아! 하는 게 find라고요. 내가 그래서 look for는 두리번 두리번이라고 했고 find는 여기 있네 하는 거라 했잖아. 어? 그러니까 아직 못 찾았을 때 찾는다는 뭐? look for고 됐습니까? 아이고 여기 있구나 다행이다 할 때는 find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뭐 나는 내 휴대폰을 찾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look 속에 뭐 들어가 있으니까 did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해석은 나는 찾아 썼다가 되는 거죠. 나는 내 폰을 찾아 썼다. 됐습니까? 지금 그러면 얘 누가 다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그러면 언제 진행형 만들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나는 내 폰을 찾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 말 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I was looking for my cell phone 하면 되겠죠. I was looking for my cell phone. 됐습니까? 나는 내 폰 찾고 있는 중이었어. 됐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할 건 my cell phon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I was looking for my cell phone. 오케이. 그 다음에 we stood in front of the building.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우리가 아, 서 있었다. In front of building. 그 건물 앞에. 됐습니까? stood는 어디서부터 튀어나왔어? 스탠드 스튜드였죠. 스탠드 스튜드 스튜드. 얘는 두 번이나 나오는데? 스탠드 스튜드 스튜드 할 때도 나오고 understood 할 때도 나왔을 텐데. 네. 두 번에 나왔는데 모릅니까 이놈 똥개들아. 오케이. 지금 이 녀석 쓴 거고 과거형이니까 내가 뭐 했었다? 우리가 서 있었다. 어디에? 그 건물 앞에. 우린 그 건물 앞에 서 있었다라고 무슨 시제로 표현했어? 그러면 언제 진행형 만들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중이다야. 우리가 서 있는 중이었다야. 그래서 we were in front of the building 하면 되겠죠. We were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됐습니까? 그러면 in front of the buildin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세요. We were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우리 건물 앞에 서 있는 중이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크리스가 보다 무엇을? submit를 됐습니까? 그래서 boat는 뭐로부터 나왔어? by boat, boat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샀었다. 무엇을? 약간의 고기를. 됐습니까? 크리스가 고기 좀 샀어요. 자, 그러면 이 속에 did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만드는 건 현재 진행형이야? 과거 진행형이야? 과거 진행형. 사는 중이다야? 사는 중이었다야? 그래서 크리스 was buying some meat. 만들란 말이죠. Chris was buying some meat. 크리스는 고기를 약간 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was looking for my cell phone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my cell phon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우리말 질문, 아니 참 영어 질문은 what were you looking for? 오케이, 너 효과가 이제 좀 슬슬 나타나는 것 같다, 그쵸? What were you looking for? 뜻은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는 중이었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I was looking for my cell phone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 front of the buildin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니까 그래서 질문은 where? where were you standing? 그렇죠. Where were you standing의 뜻은 오케이. 너희들은 어디에 서 있는 중이었니죠. 네. Where were you standing? 했더니 we were standing. We were standing. 여기 있네요. We were standing. Where were you standing? We were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질 쭉 하고 나서 합시다. B1번 누가? 피터는 뭐하는 중이었다? 말하고 있는 중이었다네요. 됐습니까? 피터는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어떻게? 어떻게? 전화로. 됐습니까? 피터는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전화로. 선생님 이거랑 다른데요? 내가 방금 한 해석은 여기 있는 거 쳐다보고 한 해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해석한 게 아니고 영어스럽게 해석한 거죠. 됐습니까? 피터는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전화로. 오케이. 그래서 얘를 끊어읽기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피터는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끊어읽기 하면 되겠다. 누가? 케이티가 무엇을? 뭐 하는 중이다? 공부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언제? 네. 어디서? 네. 오케이. 뭐 하고 있었다? 네. 자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 다음에 누가? 네. 어디서? 네. 뭐 하는 중이었다? 네. 쇼핑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선생님 왜 여기 안 잘라요? 여기 안 자르는 이유? 그렇죠. 쇼핑을 하다가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피터는 전화 통화하고 있었다는 이게 현재 진행형 느낌이야? 과거 진행형 느낌이야? 과거 진행형이고 얘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보고 이게 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글 해석을 보고 단순 현재인지 단순 과거인지 현재 진행인지 과거 진행인지 미래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2학기 때부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외에도 수행평가라는 걸 할 테니까. 그렇죠? 1학기 때 수행평가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했습니까? 뭐 했는데? 수학. 아, 수학 수행평가를 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와라. 오케이. 그래서 피터가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하고 싶으면 Peter was talking. 어떻게? on the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죠? 네. 근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죠?
무엇을 어떻게로 바꿔놨네. 그렇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영어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얘를 보고는 뭐라 부르고 전치사 앞제비시라 부르고 얘는 뭐 덩어리 됐다? 무슨 씨 덩어리 됐다? 이게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며. 혜리야, 말을 해봐!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이게 무슨 시 됐어요, 이거? 어찌 시 됐죠? 어? 어떻게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서 무슨 시? 부사 됐다고요, 부사. 명사가 부사 됐다고요. 전치사 때문에. How was Peter talking?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만약에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was Peter talking on?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그 What was Peter talking on? 했으면 무엇을 사용해서 피터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었니?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KT는 두 개의 언어를 현재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KT is studying two languages. 랑구아지즈 하면 되고. 그러면 조사해오라는 게 2란 대답 듣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How? 오우, 잘 붙여놨어. Is KT 있습니까? 그래서 몇 개의 언어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다? How many languages? 됐습니까? Is she studying? She is studying two languages.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헤이, 보면은 지금 유튜브 보듯이 수업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응? 지금 뭐 유튜브 보는데 그나마 뭐 아기상어 보는 애들처럼 보면 그나마 좀 나. 그쵸? 아기상어 보는 꼬맹이들은 어떻게 봐요? 막 따라 부르죠, 그쵸? 그쵸? 근데 니들은 지금 뭐 보고 있는 거 같냐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숙제로 낸 유튜브 보고 있는 애들 같아. 어? 그쵸? 학교 선생님이 유튜브로 가끔씩 뭐 해라 이런 숙제 내줘. 한 번도 그런 숙제 안 받아봤어요? 요즘 선생님들 그런 숙제 가끔씩 낸다던데?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런 숙제? 그래요? 네. 두 개의 언어 정말 대답이라고 하고 있어요. I mean languages is KT studying. She is studying two languages. 그래서 선생님 뭘 보고 싶었냐? 개수가 궁금할 때 how many라고 묻는데 끊어있게 해보면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얘가 궁금하더라도 얘를 붙여서 얘는 how many에 대한 대답인데 뒤에 있는 녀석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몇 개의 언어라는 표현이 how many languages입니까? 됐습니까? 물론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었다면 여기에 명사가 포함된 덩어리니까 주인공은 얘가 아니고 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What is KT studying? 이라고 물었겠죠, 그때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탑모스트를 안 켜놨나? 탑모스트. 그 다음에 내 고양이들이 그때 의자 밑에서 자고 있었다니까 언제 무슨 형? 진행형이죠. 그러면 누가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가 남았는데 문장에 붙이는 순서는 언제를 먼저 쓸 것 같아? 어디를 먼저 쓸 것 같아? 오케이. 어디라는 정보가 더 중요해? 언제라는 정보가 더 중요해? 그렇죠. 자고 있었다. 그러면 먼저 궁금한 건 언제 자고 있었는지가 더 궁금해. 어디서 자고 있겠죠. 그래서 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어디가 더 중요하니까. 오케이. 자, 학교 가다. Go to school. 그러면 I go to school now 이럽니까? I go now to school 이럽니까? 하잖아. 내가 간대. To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나오는 when? 됐습니까? 영어는 어떤 순서대로 널어놓는다? 중요한 순서대로 널어놓는 거예요. 누가다가 제일 중요할까? 앞에 와.
그 다음에 혹시 누구나 무엇이 있으면 그 다음 와야 돼. 그 다음에 어디가 있으면 어디를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가 있으면 어떻게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있으면 왜를 넣어야 되고, 마지막에 언제를 넣는데요. 그래서 자, 영어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있을 때, 이건 그냥 여러 번 얘기할 테니까 들어두세요. 여러 개의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러 개가 있을 때 순서는, 일반적인 순서는 뭐 순서다? 장, 방, 시, 이 순서야. 이거 앞 글자만 딴 건데요? 장소, 방향, 시간, 이동. 장, 방, 시, 이 순서대로 놔야 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어로 하면 where, how, when, why 순서대로 온다고요. 됐습니까? 장, 방, 시, 이 순서대로 오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애들보다 더 먼저 와야 되는 건 누구, 무엇은, 만약에 누구나 무엇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그건 하다시 뒤에 반드시 붙여야 돼. 네. 좀 이따 뭐 이거 뭐 보여줄게. 됐습니까? 자, 어쨌든 내 고양이들이 자고 있었으니까 한 마리인 것 같아? 여러 마리인 것 같아? My cat, 안만기 잃어봤자 day니까 they were sleeping. There at the time, then. Okay. 그래서 누가다 이렇게 한 덩어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장 나왔네, 장. 그 다음에 시 나왔네.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were they sleeping at that time이 되는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ere they sleeping under the chair가 되는 거고, 이 대답이 듣고 싶을 땐 좀 달라지죠? 그쵸?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그쵸? Who was sleeping under the chair at that time? 해야 되죠. 어? 갑자기 왜 were가 was로 바뀌었지? Who는 뭐 취급한다? 3인칭 단수 취급한다. 누가 자고 있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Who was sleeping? 됐습니까? 네. Who는 he, she, it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니까 언제 무슨 형인 것 같아? 언제 무슨 형? 그렇죠. 그럼 그들은 쇼핑 중이었어요. They were 하고 있다네요. 미안합니다. They are shopping.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 at the department store. They are shopping at the department store. 그래서 at the department store란 대답만 듣고 싶으면 where are they shopping이지만 shopping at the department stor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are they doing? 뭐하고 있어?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중이야. 됐습니까? 자, 이제는 요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눈치챌 때도 됐어. 하다씨가 포함됐을 때는 what이 나가고 얘는 뭐로 바뀌어? do로 바뀌는데 shop이 아니고 shopping이니까 do가 아니고 doing으로 바뀌네. What are they doing? They are shopping at the department store. 됐습니까? 아, 다음 디파트먼트하고 스토어는 떼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리를 합니다.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거 현재 진행형 같아? 과거 진행형 같아?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과거 진행형으로 하라면 한글로 뭐라고 써야 돼? 있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다가 돼야 되겠죠. 현재 진행형. 그 다음에 2번 누가? 누구를? 뭐하고 있었다? 돕고 있었다. 이건 언제 진행형인 것 같아? 그렇죠. 이건 과거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이면 우리말로 서희야 뭐라고 써 있을까? 그렇죠. 돕는 중이다 이렇게 써 있겠죠. 근데 돕고 있었다니까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과거 진행형이죠. 그래서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She is 기다리고 있다잖아. 아. She is
waiting for her friend.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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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 됐습니까? 친구를이라며. 됐습니까? She is waiting. 그녀는 기다리는 중이에요. For her friend. 다음, 나는 돕는 중이었었다니까. I was helping 누구를? My mother. 하면 되겠죠. 뭐 my mom 해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elping my mother라는 대답 듣고 싶어. 눈치챌 때도 됐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우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니? What? 그렇지. 뭐라고? 오케이. 뭐라고요? 이 뜻은 무슨 뜻이길래? What were you doing? 이 무슨 뜻이길래? 오케이, 너는 뭐 하는 중이었었니? 했더니 엄마를 돕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What were you doing? 됐습니까? 과거에 뭐 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were you doing? 됐습니까? 현재 상대방이 뭐 하는지 궁금하면 What are you doing이죠. 됐습니까? 결국 진행형은 자 진행형 시제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 진행형은 이 부분을 가지고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시제를 표현할 수 없다? 얘는 무슨 시야? 어떤 시잖아. 됐습니까? 어떤 시 가지고 도대체 무슨 재주로 시제를 표현할 건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있는 뭐를 가지고서 비동사를 가지고 현재 진행인지 과거 진행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진행형 시제에서 얘 좀 팔아먹지 마. 됐습니까? 이렇게 그녀가 그녀의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다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이거 영어로 해봐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그렇죠? 그럼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야 나 도저히 여기다 마침표 못 찍겠다 이럽니다. 응? 무슨 에 왜 못 찍는데요 선생님? 아 그래? 야 그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뭔데?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어? 이거 비동사입니까? 하다시입니까? 선생님 하다시인데요?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하다시야? 하다시에 ing 붙여갖고 하다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진행형 시제 결국은 뭐를 제발 좀 조심해라. 비동사 좀 팔아먹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쭈쭈쭈쭈쭈쭈. 그 다음에 이제 난 넣고 묻고 하는 거 갑니다. 뭐 그 진행형 시제에 난 넣고 묻는 건 무지하게 쉬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am not, is not, are not 하면 진행형 시제 부정문 될 거고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doing, are you, is he, were you 이런 거 하면 뭐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면 묻는 말 되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are not, you not 그래서 너는 문을 칠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라는 표현은 you aren't 하지 뭐 are not 하든지 you aren't painting the door 됐습니까? aren't 하든지 aren't 하든지. 그 다음에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인데 she wasn't baking a cake의 뜻은 나의 여자 형제는 wasn't인데 굽는 중이 아니었다. 나의 여자 형제는 케이크 굽는 중이 아니었었다. 오케이. Was Tony and Eva drinking juice를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놈들한텐 뭐라고 얘기하면 돼? Tony and Eva? 에바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다 이놈 새끼야. 됐습니까? 그래서 were they drinking juice죠. Tony와 Eva 다시 말해 그들은 주스를 마시고 있는 중이었었니? 마시고 있는 중이었으면 Yes, they were. Yes, they were. 안 마시는 중이었으면 No, they weren't. No, they weren't. 하면 되겠죠. Yeah.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뭐를 물어보면 돌아가면서 대답을 해. 됐습니까? 방금 네가 있으니까 이번엔 도원이가 물어보면 되잖아. 딱딱 준비하고 있어.
됐습니까? 동원이 대답하면 그 다음 내가 대답해야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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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거야. 됐습니까? 지금 뭐 빈부격차가 너무 납니다.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나. 조용히 입 닫고 있어도 잘 이해하면 잘 모르겠는데, 잘 이해하는 녀석이면 잘 모르겠는데, 입 푹 닫고 있으면 뭣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있는 놈들이면 걱정이 돼서 죽겠어요. 그쵸? 어? 대답할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is the dog crossing the road then? 도대체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쵸? 가만 보니까 누구랑 누구랑 멱살 잡고 싸우죠? is랑 then. 그렇죠. is랑 then이랑 멱살 잡고 싸우겠죠. 네. 그쵸? 네. 왜 is랑 then이랑 멱살 잡고 싸우는데? 왜 is랑 then이랑 멱살 잡고 싸우는데? 그렇죠. 그때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언젠데, 그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고쳐야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Was the dog crossing the road then? 해야 되겠죠. 뜻은 그 개가 건너고 있는 중이었니? 무엇을? 그 도로를. 언제? 그때. 그 개는 그때 도로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의 뜻은 뭐고? 크로스 다음 크로스의 뜻은 뭐고? 크로스의 뜻은 뭐고? 건너가다고. 어크로스의 뜻은? 어크로스의 뜻은? 오케이. 뭐라고? 모르겠다. 그렇죠. 난 사전 따위 잘 좀 모른다. 어크로스의 뜻은? 건너서 가로질러 쪽으로 가로질러 가로 건너다니. 오케이. 오, 그렇죠. 아, 열심히 했습니다. 얘는 건너가다고. 건너편이라고 적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across the road. 아, across the road 하면 여러분 헷갈리겠다. Across the river. 이거 무슨 뜻일까? 땅 건너편. 그렇죠. 그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지? 오케이. 그럼 얘는 뭐게? 전치사. 그렇지. 얘는 전치사라고. 됐습니까? Across는 동사고요. Across는 전치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낮지 번호래요. 그래서 she isn't sleeping on the sofa의 뜻은 그녀는 소파 위에서 자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그 다음 물음표 붙이래요. Is it raining now? 지금 비 내리는 중입니까? is은 비인칭 주어 날씨 얘기하고 있고요. 그 말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낮지 번호래요. We weren't talking about you. 의 뜻은 우리는 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우리는 네 호박씨 까고 있지 않았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묻고 싶대요. Was Alex wearing his school uniform? 반드시 물음표 의문문 만들려고 했는데 물음표 없으면 틀렸습니다. Alex는 그의 교복을 입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그래서 입고 있는 중이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Yes? 알렉스 남자 같아? 여자 같아? 오케이. 남자지. Yes, he was. 아니라면 No, he wasn't. 키스. 안 보여요? 와우, 똑똑하네. 됐습니까? 알렉스 남자 이름이죠. 그 다음에 Are you lying to me? 해서 이게 1번이냐 2번이냐는 ing 붙여서 1번이냐 2번 말고요. 원래 모습인 lie에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물어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lie에 1번이야 2번이야? 1번. 2번. 거짓말하라. 1번이 거짓말하라. 2번이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알았어. 그래 넌 몇 번이라 그랬어? 저는 응. 거짓말. 아 그래 몇 번이라 그랬냐고. 1번이 뭔데 그래? 1번이 거짓말. 어 너는 2번이라 그랬지? 1번이라 1번이라
아니 1번 2번은 상관없어. 1번 2번은 상관없다고.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2번이 뭔데 그랬냐? 너의 2번은 뭔데? 거짓말하다. 어 그래. 넌 몇 번이냐? 2번. 너의 2번은 몇 화? 그래 됐어. 됐습니까? 아니 1번 2번 딱 정해진 게 아니라고. 그냥 내가 그냥 묻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나에게 거짓말하는 중이냐겠죠. 그래서 no, I'm not lying to you. 하면 되겠죠. 난 너에게 거짓말 안 중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Japanese는 1, 2, 3 중에 해리야 몇 번이냐? 오케이. 민준아 몇 번이냐? 그렇죠. 일본 의죠. 요렇게 합치면 어떤 음식 만드네요? 어떤 음식? 일본 음식. 됐습니까? 얘는 일본 의라는 뜻이다. 일본인 아니고 일본 어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하는데 no, he is not 뒤에 뭐 생략된 말이 있고 he is cooking Korean food. 그는 요리하는 중이다. 무엇을? 한국의 음식을. 그는 한식 요리 중이다. 그러면 질문을 완성시켜서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 물어본 거고 저는 일본 음식을 요리하는 중이니 한 거니까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Is he cooking Japanese food? 됐습니까? Is he cooking Japanese food? 그랬더니 No, he is not cooking Japanese food. He is cooking Korean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s Dorothy walking in the garden의 뜻은 도로시는 일하는 중이었니? 정원에서. 그랬더니 yes, He was watering the tulips의 뜻이 뭐니까? 그녀는 물 주는 중이었다 튤립들에게. 니까 Yes, she was. 큰일 날 짓이죠. 됐습니까? Yes, she was, 뒤에 생겼던 말 Yes, she was walking in the garden. She was watering the tulips. 됐습니까? So water는 무슨 뜻도 있지만 물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물주다 라는 동사의 뜻도 있다. 됐습니까? water에 ing 붙였다는 얘기는 이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동사 하다시에 ing 붙인 뜻이다. 물주는 중인, 물주는 것 중에서 물주는 중인. 칼질하랍니다. 누가? 그가. 어디서? 침대 위에서. 뭐하고 있지 않았다? 뛰고 있지 않다 하니까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이죠. 과거 진행형이라 했다면 뭐라고 써 있었겠어? 뛰고 있지 않았었다. 않았다겠죠.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어디서? 운동장에서. 뭐하고 있었니? 놀고 있었니?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뛰고 있는 중이 아니다니까 He is not jumping on the bed. 안 되겠죠. 됐습니까? 어? Go to bed 할 땐 더가 없는데 여기는 왜 더가 있는 거지? 자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침대를 침대 용도대로 쓰고 있어. 트램폴린 용도로 바꿔서 쓰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가 더가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물론 얘는 답을 꼭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어떻게 해도 되고 He's not jumping 해도 되고요. Isn't. 그렇죠. 또 He isn't jumping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축약형을 더 좋아해요. 축약형을 왜 더 좋아하느냐? 축약형을 알고 있으면 not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됐습니까? 뭐 not은 be동사에 집어넣는다 이런 거 외울 거예요? 아니면 isn't 하면 끝나는 거예요? isn't 하면 끝나는 거고 aren't 하면 끝나는 거고 wasn't 하면 끝나는 거고 weren't 하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니? 과거 진행형이니까 were you playing in the playground 하고 반드시 물음표. 오케이. 그래 도훈아 이렇게 물었는데 네. 놀고 있었다면 뭐라고 대답하겠고? Yes.
Yes. I am. I was here. 아따 돌아 돌아 멀리도 왔다. 놀고 있는 중이 아니었으면 너 I was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대명사 파트 보자. 시험 시험 치고 보내라고 했던 거고. 아 시험 치는 거예요? 아 네. 왜 아니까 안 했니? 여기 안 돼. 여기 아닌데. 소희야 남의 공부하냐? 어? 어? 왜 안 했어? 됐다. 어? 너는 왜 이렇게 빈 게 많아? 어? 글쎄. 너 나한테 보냈는데 뭐 이렇게 빈 게 있는데 뭐 많아? 서수야 왜 이렇게 다 배워놨어? 어? 아니 이거 하라고 했는데 언젠데 아직도 안 됩니까? 어? 오케이. 뭐 성질 내봤자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 없죠? 오케이.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진도 계속 나가죠 뭐. 그러면 저 계속 밀어보세요. 할 것만 자꾸 쌓입니다. 지금 오늘 문제풀이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는 제때 제때 숙제를 안 내서 그래요. 어, 나는 냈는데 하면서 또 억울해 할래나? 아씨 진짜. 서희야 어? 뭐 이렇게 허덕허덕거리고 있냐? 어? 아니 니들 이렇게 도송중 아니야? 어? 이렇게 도송중이잖아. 어? 제때 내고 있고 제때 내고 있고 허덕허덕거리지만 내고 있고 제때 내질 않아. 어? 아니 뭐 서희한테만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더 내주나? 어? 서희한테만 학교 선생님이 학교 청소시키나? 어? 다 똑같이 할 거 아니야. 뭐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 반이 다르면 비슷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자 예 잉? 자 자 대명사 파트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49쪽이 본교재 49쪽입니다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 해놓고 뭐 is냐 원이냐 that이냐 once냐 them이냐 했는데 이 과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 과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것도 넘겨봐야 돼. 대명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가 하는 말 읽어봅시다. 영어는 말이라서 여러분들 얼마나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보면 수업할 때 어떤 친구들은 입을 꾹 닫고 있고 어떤 친구는 계속 말을 합니다. 그쵸? 그 말을 하는 친구가 너무 경쟁심이 커가지고 남들보다 더 말을 빨리 하려고 남들이 말하는 걸 좀 방해하는 경향은 있지만 좀 자제해주기 바라고요. 남들도 얘기할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눈으로만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 뭔가 실력이 느는 걸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소리를 내고 열심히 소리 내면서 익히는 사람은 이런 속도로 성장할 거야. 어? 근데 눈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은 이러고 있을 거야. 심지어는 이렇기도 합니다. 어? 눈으로만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어? 텔레토비 보고 있고 어? 뭔 소리 잘 모르겠어? 응? 영화 보듯이 하고 수업을 뭐 남의 영화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 보기 싫은 영화 엄마가 보라 그랬어 숙제로 영화 감상문 쓰래 그래갖고 보고 있는 영화 같아 어? 숙제로 만약에 영화 감상문 써오라 그러는데 재미없을 것 같으면 그냥 안 보고 인터넷 검색해갖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 아니야 니들 어?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내느냐야 어? 사람의 머리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다 써서 공부할 수 있으면 진짜 실력이 이렇게 늘걸? 어?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뭐가 있어? 시각, 어?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다 쓸 수 있으면 속도가 진짜 빠를걸. 근데 공부할 때 촉각을 쓰긴 좀 힘들어. 미각을 쓰기도 힘들어. 미각이 뭔데? 미각. 맛이죠, 맛. 그렇죠? 촉각을 쓰기도 뭔데 이거? 느낌, 피부에 느끼는 촉각. 공부하면서 촉각이나 미각이나 뭐 냄새가 납니까? 후각이나 이런 건 쓰기가 힘들어. 그나마 남아있는 건 뭐야? 시각하고? 청각. 청각은 있을 거 아니야. 어? 시각하고 청각을 동시에 쓰면 한 번 할 걸 한 시간 동안 눈으로 한 걸 30분 만에 끝낼 수도 있다고. 어? 말 배우는데, 어? 야, 니들 우리말 배울 때 생각해봐. 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 어? 뭐 위에 언니가 엄마 물, 물, 물 그러니까 엄마가 물 갖다 주니까 나는 이게 꼬맹이 때 이렇게 언니가 하는지 쳐다보면서 아 저게 물이구나 그러면서 입 꾹 닫고 있었어? 어? 자꾸 말을 해야 될 거야, 말을. 어? 입 꾹 닫고 무슨 말을 배우려고 그러는 거야. 자,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애가 뭐래요? Excuse me, is there a hair shop near here? 그러고 있죠. 그랬더니 B가 뭐래요? Yes, there is a hair shop near the park라고 했죠. Yes, there is a hair shop near the park. 됐습니까? 어? 선택지에 a hair shop 없는데? 그래서 뭐라 하냐? 실례합니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 했어? 이렇게 얘기했죠. 뭐? 미장원 있냐고 물어봤죠. 어디에? 이 근처에. 이 근처에 미장원 있어요? 이랬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뭐가 있다 그러겠어 그러면. 헤어샵 미장원이 있다 그랬겠고. 그 다음에 어디에? 공원 근처에. 됐습니까? 아,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near here에 is there a hair shop입니까? 그랬더니 yes, 있어요. 응? 그렇죠. 이 근처에 뭐가 있는데? 공원이 있는데 그 근처 가면 헤어샵도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선택지 없는데 그럼 답은 뭐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이실 수가 없는 이유는 만약에 이시라면 뭐 대신 온 거야? 더 헤어샵이라겠죠. 내가 there 플러스 be 동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한 적 있냐 그러면요, there 뒤에 be 동사가 온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뭐가 있다 라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몇 번째 전달할 때 쓰는 거다? 응? 처음으로 얘기할 때 쓴다 그랬죠. 그러면 처음으로 야 네 방에 뭐 있어? There is a bed, there is a desk, there is a chair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내가 there is the bed라 그럽니까? 아니잖아. 왜 there is the bed라고 왜 못해? 상대방한테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하필이면 한 개를 얘기하니까 더를 어떻게 씁니까? 처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답이 될 수가 없다고요. There be 동사 뒤에는 더가 붙는 명사를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 말은 it이나 them 같은 건 못 온다는 얘기인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a hair shop 대신 쓸 수 있는 게 원인 거고요. 그럼 계속해서 알맞은 거. 자, 그러면 이제 분위기 파악해야 되겠죠. A가 뭐래요? Is that your chair? 그러니까 저것은 너의 의자냐? 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 It is Ryan's chair. 그렇죠. Ryan의 의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완성시켜서 읽어볼까요? A가 뭐래요? Is that your chair? 했더니 No, it isn't. 한 다음에 it's Ryan's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뭐를 고르도록 유도하는 거다? 이걸 고르면 돼 안 돼? 왜 안 된다고 그랬어? 그 단수도 얘기해야 돼서. 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학교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대답할 때는 반드시 안만기도 맞아. 그건 내가 설명하는 거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런다고? 인칭대명사. 대답할 땐 반드시 인칭대명사를 써야지 지시대명사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거를 저렴한 버전으로 내가 뭐라 그래서 대답할 땐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걸 고르래요. Both boys are Tom and Jack. They are my friends. 근데 보니까 뭐 this냐, this냐, that냐, one이냐, once냐인데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일단 보자. 뭐 여기 들어갈 말 넣고 남자 아이들은 탐과 잭이다. 어떤 남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름 알려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걔들 소개합니다. 데이는 뭐 대신 왔어? 탐 앤 잭 are my friends. 탐과 잭 그들은 내 친구들이다 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딱 쳐다보고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게 일단 몇 개가 보이죠? 그렇죠? This one. 얘도 안 돼. 얘가 어떻게 들어가겠어? 됐습니까? 그래 답은 these죠. 예. 됐습니까? This 왜 못 들어가는데? This book books money. This money. 또 저러죠. This 뒤엔 단수명사라 했죠. That도 똑같죠. That book books money. That book that money. 여기에 복수잖아. 됐습니까? 만약에 대시 들어가고 싶었는데 대시 일로 막 갑니다. 대시 일로 걸어가다가 대시 뚜벅도 나 여기 갈 거야 하면서 보다 가다가 얘를 쳐다봤어. 그럼 얘가 뭐로 바뀌겠어? 그렇죠. 도즈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의미는 좀 달라지겠죠. 도즈 보이즈 하면 저 남자 아이들이 될 거고 디즈 보이즈 하면 이 남자 아이들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건 얼토당토 않고요. 도대체 뭐 원이면은 뭐 여기다가 뭐 어 보이 보이즈 할 거야? 만약에 원이면 뭐 어 보이 지금 상황상으로는 어 보이밖에 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 보이 보이즈 할 겁니까? 뭐 원스면 뭐 보이즈인데 그럼 보이즈 보이즈 할 겁니까? 뭐는 못 붙여 얘든 절대로 뭐는 못 붙인다. 더는 못 붙이겠죠. 뭐 어쨌든 그다음 계속해서 4번 갈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오케이. 가만 보니까 we enjoy, enjoy의 뜻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게 뭔데? 즐기다. 즐기다랑 즐거워. 즐겁게 만들다라 했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us를 여기다 넣으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문법 제목부터 해볼까? 그쵸? 이 주소가 어디야? 주소가 어디야? 제기대명사. 이 주소가 제기대명사네. 됐습니까? 그리고 enjoy의 뜻은 이거네. 우리가 즐겁게 한답니다. 누구를? 우리를. 어디에서? 그 축제에서. 우리는 우리를 축제에서 즐겁게 한다는 말을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는 그 축제를 즐긴다는 뜻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즐겁게 했는데 즐겁게 한 대상이 또 다른 사람이야. 다시 주어야. 다시 주어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답은 원셀프. 원셀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얘 쳐다보고 대답해야죠. 그래서 뭐? ourselves. 그러면 ourselves는 1번으로 쓰인 거야? 2번으로 쓰인 거야? 물어보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뭐 이거에 대한 대답이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냐를 묻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쵸? 아니면 제기적이냐 뭐? 강조적이냐 이걸 묻는 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스스로 직접 이란 뜻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이란 뜻으로 쓰인 거냐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후에 대한 대답이고 다른 자리에 갈 수 없고 얘가 위가 주어라 했죠? 그럼 얘는 무슨 어라 했더라? 목적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으로 쓰인 걸 보고 제기적 용법이라 하고 생략할 수도 없고 위치 변화도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ourselves, us로 넣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 공통으로 알맞은 걸 넣어라? 오케이. 그래서 너무 뻔하네요. 1번은. 아니 5번은 가볼까요? It is 3 o'clock. It is windy and cloudy today.
됐습니까? 그러면 이 is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 뭔데? 2번. 그쵸. 뭐? 빈칭 주어죠. 아, 2번이 빈칭. 아, 그것은 셋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어? 그것은 바람 불고 흐리다. 오늘 이러죠? 아니야. 어? 2번이 빈칭 주어죠. 됐습니까? 네. 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뭐라 해도 상관없어. 어? 1번이라 해도 내가 틀렸다고 안 해. 다만, 어? 인칭 대명사라 그러면 혼나겠지. 됐습니까? 네. 비인칭 주어다.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what time is it 이었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서 how is the weather today? 맞습니까? 네. 날씨 묻는 게 뭐라고요? How is the weather today? It's windy and cloudy. 바람 불고 흐려.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넣을 수 있는 거 넣으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t takes 뭐 뭐저고 저쩌고 hour to 인천 하고 있죠. it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하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으냐 하면은 뭐 it tak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 hour 같은 거 보니까 그렇죠. 시간 걸린다겠네. 네. 그렇죠? 어디까지? 인천까지 시간 걸린다네요. 그렇죠? 한 시간 걸린다든지 뭐 이런 거네요. 됐습니까? 그다음 my school bag is very old. 내 학교 가방이 엄청 낡았대요. 그렇죠? 나는 원하는데 새 걸 원한다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모두 다 고르라 그러면 it takes one hour. 딴 거 되는 거 있나요? 네. on hour. 그렇죠. 이거 둘 다 되죠. 네. 그렇죠? 네. 오케이. 자, on나 on이 몇 가지 있었더라? 어나 언니 몇 가지 있었어? 세 가지 있었죠? 그쵸? 그 중에서 여기에 언은 보이네. 뭐 대신 쓰인 원 대신 쓰인 거 처음 얘기하는데 하필 한 게 그 다음에 그쵸 뭐뭐마다 라는 뜻에 있었죠. every 대신 per 대신 쓰는 거 중에서 이 뜻으로 쓰인 거죠. 여기는 원과 언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엔 못 밖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 해놓고 읽어볼까요? My bag is very old. I want a new one. 그래서 답은 one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의 제목. 됐습니까? 요 녀석의 제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국 정답은 여기도 one을 썼고 여기도 one을 썼는데 얘들 둘이 같아요? 달라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같잖아요. 그렇죠. 얘는 뭘 얘기하는 거고? 얘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얘는 뭐 대신 온 거야? New bag. 얘는 개수를 얘기하는 원인 거고 얘는 또 종류만 갖고 다른 어떤 물건을 대신 온 원인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더라? 그렇죠. 부정대명사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누가다? Katie wants. How many caps? 네. Four caps. Katie가 네 개의 모자를 원한대죠. 네. 그쵸? 그 다음에 a red one and three green caps. 됐습니까? 물론 caps 써도 되죠. 근데 여기에 a red cap 대신에 one 썼으면 여기는 무엇이란 말이야? three green ones고 ones는 뭐 대신 왔다? caps 대신 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7번 문법의 제목은 부정대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KT라는 애가 모자를 총 4개를 원하는데 빨간 거 하나 초록색은 3개를 원한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왜 타임?
셀프를 썼다. 단수야, 부추야? 푸로 끝나면 어떻게 복수 만들어? 울프의 복수형? 울프스 아저씨, 셀프는 셀프스 한다고요? 되는 거야? 오케이. 8번. 자, 8번, 9번.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나머지 4과 다른 것을 고르라 했는데 밑줄 친 게 몽땅땅 뭐야? 이. 이시네.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뻔한 거 아니야? 네. 이시 1번이냐 2번이냐 이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1번 읽고 시작. It's cool in fall. 가을에 서늘하다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얘 2번이죠. 네. 됐습니까?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말은 얘가 비인칭 주어다. What day is it today? 뜻은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그렇죠? 그래서 2번이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Let's go right now. It is dark. Let's go right now. 뜻은 가자. 가자. 가보자. 그렇죠? 이거 오른쪽으로 가자는 얘기죠, 이거? 네, 오른쪽으로 가자.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자, 지금. 이 뜻이죠? 네, 밝은 곳으로 가자, 밝은 곳. 오케이. 지금 바로 그렇죠. 지금 당장이죠, 이거. 무슨 오른쪽 같은 소리하고. 알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우리 갑시다. 바로 지금. 해놓고 지금. 어떻다? 깜깜하대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비인칭 주어죠. 명암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 네. 밝고 어두움. 됐습니까? 그것은 어둡다가 아니고 그냥 어둡다. 지금 바로 가자.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뭐 하시냐면 요리하시는데 불고기를 요리하신대요. The 불고기 is delicious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그것은 맛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그 불고기 대신 왔죠. 그래서 얘는 뭐?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란 앞에 등장한 뭔가 대신 왔단 얘기고 뭐 대신 왔다고? 말해줘도 한참 걸려요. 더 불고기 대신 왔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2 km from here to the park. 그래서 2km다 여기부터 공원까지. 그래서 거리를 얘기하는 비인칭 주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다 했던 거죠. 뭐라고 묻는다? How man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kilometers is 이실 텐데 그냥 요렇게 궁금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머니 하면 되니까 뭐라고 묻는다?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park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right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오케이. Right은 right hand도 있고 그 다음에 you are right도 있고 그 다음에 뭐 right now나 또는 뭐 right here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알아야 할 right에 전혀 관계없는 세 가지 뜻. right hand는 뭐야? 오른손. 오른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are right은 너 맞았다. 그렇죠. 올바른, 맞는, 틀리지 않은. 됐습니까? 네. 오른쪽하고 올바른 하고는 다르죠. 네. 오케이. right now는 명언. 바로 지금. right here는 바로 여기.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무슨 시계? right hand. 어떤 손? 오른손. 어떤 시네? You're right. 딱 봐도 무슨 시인지 알겠다. You're right. 무슨 시? 아, 그래요? 비동사 왜 썼을 것 같아? 어떤 시요? 어떤 시죠? 어떤 올바른 right answer 한 뭐야? Right answer. 옳은 답, 맞는 답. 오른쪽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시냐? 어찌 지금? 바로 지금. 어찌 여기? 바로 여기. 됐습니까? 얘는 부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바로
한 뜻도 있고. 그래서 go right은 let's go right은 오른쪽으로 가자가 아니고요. Let's go. 우리 갑시다. 지금 바로 지금 즉시 바로 지금 지체 없이 지금. 그래서 이 right은 이 세 번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종류가 다른 거. 이번에는 1111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lease give me. 제발 나한테 좀 달랍니다. A $1 bill. 뭐를? 1달러짜리 지폐 하나를. 1달러짜리 지폐. 지폐가 뭔지는 알죠? 네. 뭔데? 만원, 5만원, 3만원. 종이돈. 1달러짜리 지폐 하나를 달랍니다. 그럼 얘는 이런 뜻이죠. 1이란 뜻이죠. 1.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an old scarf. It's a new 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번의 원하고 2번의 원하고 같아 달라? 다르죠? 왜 다르냐 라고 묻는다면 요렇게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스카프라고 쓰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원을 보고 뭐라 그런다? 얘는 숫자의 원이고 얘는 스카프 대신 온 원인데 왜 부정대명사를 썼냐 해석해보니까 이것은 낡은 스카프가 아니다 그것은 새 스카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have a pen. 나는 뭐가 없다? 펜이 없다? Can you lend me 펜이죠. 여기도 얘도 어 스카프야. 어 선생님 그냥 스카프만 써놓고 왜 어 스카프래요? 여기 있잖아. 됐습니까? 이것도 어 스카프 대신 왔으니까 얘도 그러면 얘 개수를 나타내는 거다. 부정대명사다. 부정대명사죠. 그래서 답은 1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3번도 부정대명사라 해야 되겠고 원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볼까요? Do you need a sketchbook? Sketchbook? 너는 뭐가 필요하니? 스케치북 필요하니? I have a sketchbook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는 스케치북 필요하냐? 나는 스케치북 하나 갖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대명사죠.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 대신 왔습니다. 근데 더가 붙은 어떤 것이야? 어가 붙은 어떤 것이야? 어가 붙은 어떤 것이죠. 계속해서. I have two balls. 난 공 두 개 있어. A red ball and a blue ball. 됐습니까? 원 대신에 어떤 명사를 계속 썼어. 그래서 전부 다 부정대명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8번, 9번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깨달아야 되냐. 이거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야 전부 다. 똑같은 it인데 구분할 줄 아냐? 똑같은 one인데 구분할 줄 아냐? 개수를 얘기하는 것과 어떤 명사 대신 온 one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적용되면 소라 introduce 뭐어 지금 보니까 소라라는 애가 우리 반에 새로 전학 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소라 쳐다 선생님 소라 쳐다보면서 소라야 뭐 해달라? 소개시켜달라. 누구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어? 너 자신을 누구한테? 우리들에게. 됐습니까? 너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빼박 herself. 오케이. 소라 쉬니까 그쵸? herself 넣으면 되겠죠? yourself요. 그렇죠. 무슨 허셀프야. 지금 선생님이 누구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야? 소라. 어? 소라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소라 몇 명이야? 한 명이죠. Yourselves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안 되겠죠. 소라, introduce yourself to us. 그러면 이제 소라는 뭐라 그래? 이 말을 듣고 나서 Let me introduce myself. 그쵸, myself to
you 라고 하겠지. 됐습니까? 여기도 대명사 들어갔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 A가 뭐래요? A가 뭐라 그래요? Can I help you? 그랬죠. 도와달라는 거야. 도와주겠다는 거야. 도와주겠다. 오, 그렇지. 도와주세요는 뭐지? Help you. Can you help me? 겠죠.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 Can you help me? 맞아요? 네. 너 나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래야 될 거야. 그렇죠? 내가 도와줄게! 하는 사람은? Can I help you? 한다고요. 뭘 하는지를 몰라요. 도와주겠다는 사람 뭐라 그런다고? Can you help you? Can I help you? 한다고요. 네.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뭐 하는거? 한글이 잘 안 되십니까? 약간. Can I help you? 했듯이 뭐길래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니잖아. 네. 됐습니까?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네. 됐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보니까 지금 누가 딱 해 보이는 거야? A가 딱 해 보여? B가 딱 해 보여? B가 딱 해 보이니까 A가 지나가면서 Can I help you? 하는 거잖아. 네. 됐습니까? 그랬더니 Thanks, but I should do it myself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yourself는 1번이냐 2번이냐 할 거고 여기에 myself는 1번이냐 2번이냐 하겠죠. 그렇죠? 일단 둘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중에서 생략할 수 없는 건 위에 거. 그렇죠. 속에 해라 해 놓고 여기에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여기에 yourself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제기적이라고 한다.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하지만 여기에 해석해 보니까 내가 널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고맙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그렇죠? 스스로 직접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얘는 스스로 직접이란 뜻이니까 무슨 요용법이다? 강조 요용법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스스로 직접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 안 있어도 되잖아. 그렇죠? myself는 어디가 있어도 돼? I myself should do it. 해야 되겠죠. I myself should do it. I myself. 아, 야. 오케이, 서희야. 너 점수 몇 점 받고 싶어? 응? 혹시 앞자리가 이렇게 되면 난 큰일 날 것 같거든. 응? 앞자리가 이렇게 돼도 안 되잖아. 어? 응? 그치? 난 그리고 우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앞자리 이런 숫자 나온 적이 없어. 어? 응? 안 되잖아. 그치? 피겨 스케이트 선수 할 거야? 김연아처럼? 응? 열심히 축구해서 지소연처럼 축구 선수 할 겁니까? 응? 이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면 어? 네가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시간에 공부를 해. 응? 자 그래 답은 몇 번이 되죠? 요셀프하고 마이셀프니까 4번인가요? 네. 네. 자, 까비.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1번. That bike is mine. 자, 그림에 단어가 좀 멀리 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다? 그렇죠. That bike is mine. 됐습니까? 자, that bike is mine 하면 대시 이거로 쓰인 거야, 이거로 쓰인 거야. 저 자전거. 그렇지. 저 자전거네.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시야? 어떤 자전거?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자전거? 저 자전거. 그러면 이렇게 사용된 that을 보고 뭐라 그랬었냐면 지, 시, 형. 용 어떤 자전거라며?
됐습니까? 네. 형용사 뒤, 형용사가 어떤이니까 뒤에 뭐가 붙어 있을 수 있어? 것이 붙을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근데 똑같, 대시, 지시 형용사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여? 지시? 대명사로도 쓰이지. 그럼 요거랑 똑같은 얘기들, 지금은 이 문장은 대시, 지시 형용사인데, 지시 대명사를 써서 똑같은 얘기 해보세요. 자, 내가 했는 걸 해석으로 번역해서 가볼까? 대세 뜻을 저것 이란 뜻도 있으니까 저것 이란 뜻을 사용해서 똑같은 뜻을 전달해 보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다? That is my bike 하면 되겠지? 네. 저것은 나의 자전거이다. 이번에 대세 뜻은 뭐야? 저야? 저것이야?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뜻으로 쓰인 that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고요? 지시 대명사라 그런다고요. 됐습니까? 네. 지시 어떤 것이라 그런다고. 명사 그러면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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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뭐라 그래 선생님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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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알겠습니다. 이름씨 그러잖아.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 How's the weather today? 이거 약간 너무 뻔하지 않... 이거 갑자기 뭐야 왜 이래? 갑자기 왜 일로 왔지? 텔레포트 됐다. 텔레포트 됐네. 그치. 왜 지 맘대로 텔레포트 하고 지 로리야. 됐습니까? 자, 질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래요? How's the weather today?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가장 적당한 건 뭐라 그러겠다? It's nice and warm 이랬죠. 됐습니까? 오늘 날씨 어떻냐고 물었죠? 네. 어떻고 어떻대요? 좋고 따뜻하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is the season? 무슨 색깔? How is the season? 무슨 색깔? What color is it? 내가 묻는 거에 대답 좀 해줘. 네. 몰랐으면. 네. 무슨 색깔? What color? 무슨 계절? What season?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처음 해봅니까 이 말? 아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뻔하죠. 그럼 마음의 준비하고 있으면 돼. 마음의 준비하고 있으면 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ay? 그렇지. 뭐라고? What date is it? 이라고요. 됐습니까? 네. 며칠인지 묻는 때는 뭐라고요? What date is it?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bright는 뭐의 반대말이었더라? 그렇죠. dark의 반대말이고요. 왜 light이 왜 밝은입니까? bright가 밝은이지. 어? 아까 라이트 보고 밝은이라며. 네, 됐습니까? 여기 밝다 이러고 있고요. 여기에 it은 전부 다 비인칭 주어죠. 네. 됐습니까? 밝고 어두움, 날씨, 요일, 날짜, 계절, 거리 빠졌네. How far에 대한 대답. It is 2km from here to the park. 할 때 거리 비인칭 주어 it 나왔었죠. 다음 13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오케이. 그래서 his idea is a great 아, 뭐지 이거? 무슨 얘기하고요? 그의 생각은 훌륭한 생각이다 라는 얘기하는 것 같네. 네. 그러면 his idea is a great idea 이 말이네.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shirt is old. I need a new shirt죠. 그래서 그 셔츠가 낡았고 나는 새 셔츠가 필요하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television is too expensive. 저 TV가 어떻다? 너무 비싸다. 됐습니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Okay. I want a cheap television. 나는 뭘 원한다?
싼 TV를 원한다. 들어갈 말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거? You know many games. 너는 많은 게임들을 알고 있다. Teach me a good game. 나한테 좋은 게임 하나를 가르쳐달라, 알려달라. 네. 됐습니까? She likes the song. 그녀가 그 노래 좋아한다. She listens to the song every day. 됐습니까? 네. 그러면 들어갈 말이 나머지 4과 다른 거는 1, 2, 3, 4, 5인가 답이? 5야. 오케이. 그래서 됐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one. A great one, a new one, a cheap one, a good one. 근데 얘는 네.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번. 어법상 어색한 거 뭔가 틀린 거 있대. 이런 문제는 쉽게 만들려면 어디다가 밑줄 꺼놓으면 좀 친절한데 밑줄도 없는데 밑줄 신 부분 중 틀린 것을 이러면 좀 쉽죠. 오케이. 그래서 It's not a lot. 자, 이런 문제는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일단 알아야 돼. 해석이죠. 그러니까 그럼 그 해석에 따른 표현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규칙들에 맞는지. 영어는 결국 뭐 하는 거하고 똑같냐 하면요 369 게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규칙은 369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369 게임 하다가 침묵의 007 빵빵도 하고 그 다음에 곱백점프 모르지? 곱백점프 모르면 곱백점프 1, 2, 고, 4, 백 하면 반대로 돌고 뭐. 점프하면 다음 사람이 6, 아, 7 해야 되고 게임마다 규칙이 있잖아. 됐습니까? 여기도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그 규칙에 맞게 되었는지. 자, 1번. It's not a lot. 뭔 소리 하고 있어? 눈이 많이 내린대죠? 네. 그쵸? 그러면 뭐? It's snowing 아니? 그쵸, 틀렸죠? 쓸 수 없잖아. 그러면 snow 셀 수 없으니까, 그쵸? 눈들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렸다는 의견은 얘를 스노우로 해야 된다는 얘긴 거죠. 됐습니까? 아니면 아, it's snowing으로 고쳐야 된다. It is snowing으로 해야 된다. A lot of. 자, it is snowing a lot of를 또 해야 된다. 아, 여러 가지 의견 많다. 그러면 지금 it snows a lot이 틀렸는데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뭔 얘기한 거냐면 이 표현은 현재 시제로 하면 안 되고 진행형 시제로만 해야 된다 이 말 한 거야.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린다라는 표현을 할 수 없고 눈이 많이 내린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그렇지?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됐습니까? 뭐 그런 의견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이 1번이라는 의견도 있고. I remember these girls. 나 기억한다. 이 여자 아이들을. 됐습니까? 이거랑 관계 있는 게 바로 얘 뒤에 얘가 잘 와 있는지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얘는 맞는 문장이죠. 네. 됐습니까? 나는 이 여자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어. These book books money. These books money. 네? money가 왜 붙어? These books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그 IT. 오케이. 그래서 얘랑 지시대명사인데 이게 하필이면 this의 복수형이니까 뒤에 명사가 오고 싶으면 복수형으로 와야만 한다는 규칙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August 10th today. 뭔 소리 하고 있어? 4월 10일이다. 오늘은 8월 10일이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았고 이거랑 관계 있는 부분에 밑줄 그으면 이시고 얘가 2번의 비인칭 주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도헌 뭐라고 묻는다고? 오케이 맞아? 아니 잠깐 있어봐. 네. 맞아? 응? 그렇게 물어보면 돼? 안 돼? 뭐라 그랬는데? 뭐 그렇지. 뭐라고요? 뭐라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What date is it?
today라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네. 방금 전에 내가 알려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those shoes are for you 하고 있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서 밑줄 꾹꾹꾹꾹 봐야 될 게 도즈 뒤에 요렇게 생긴 거 왔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얘 잘 와 있는지 됐습니까? 저 신발들은 널 위한 거다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people don't know about yourselves. 누가 다? 사람들이 모른답니다. 그쵸? 뭐에 대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잘 모른대죠. 그쵸? people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people don't know about themselves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됐습니까? yourselves가 답이 되고 싶으면 you don't know about yourselves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제기대명사를 내가 그동안 왜 안만 길어봤다라는 거 왜 얘기했는데 어? 대인데 무슨 yourselves야 됐습니까? 그러면 1번은 맞았단 얘긴데요. 자 가보세요. 내가 신기한 게 하나 있어. 일단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눈이 많이 내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이거 그리면서 얘기합니다. 어? 스노우가 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 얘도 그렇지 않던가요? 어? 어? 이렇지 않던가요? 눈이야, 눈 내리다야 지금. 눈 내리다잖아. 그리고 날씨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it하고 똑같겠네. 어? 눈 내린다 그러고 있어.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it is snowing만 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진행형으로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it snows a lot in Korea. 아, in 강원도 하지 뭐. in 강원도 in winter. It snows a lot in 강원도 in winter. 뭐 강원도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지. 네. 그렇죠? 지금 it snows a lot in 강원도 in winter 하면 무슨 뜻이야? 눈이 많이 내린다. 강원도에 언제? 겨울철에. 어? 강원도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는 거면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근데 무슨 it is snowing 막 물론 it is snowing a lot이라고 해야 될 상황도 있죠. 어떨 때 it is snowing a lot이라고 해야 될까? 폭풍 쏟아진다. 이럴 때 it is snowing a lot이라고 한다고. 지금 이 순간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이면 그때는 단순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돼? 진행형으로 표현해야 돼? 진행형. 지금 눈이 내리고 있으면 it is snowing a lot이라고. 단순 현재 시제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a lot of를 해야 된다고요? a lot of라고 하는 친구한테 그래 a lot of snow는 말이 되겠다라고 내가 얘기할게. 어, a lot의 뜻은 뭐고 a lot of는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다. 어? a lot의 뜻은 뭐야? 많이. 어찌 내린다고? 많이. 많이 내린다고. 얘가 하는 일이 얘를 꾸며주고 있네요. 여기 a lot of를 쓰면 틀린 거죠. 많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시계 자꾸 보고 있습니다. 그쵸? 15인데 선생님 언제까지 하려나 이러면서. 답은 5번이겠다. 오케이. 다음 부분 마저 풀어 오시고요. 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